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방 동아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쓰는데, 문항이 1, 2, 3, 뭐, 이렇게 4번, 뭐, 3번까지 군통 문항이고, 뭐, 4번도 거의 똑같습니다. 군통 문항이나. 대학 찾아가 봐야.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입력하는데, 이거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만들어서 했는데, 초반에 이거를 1번 여기 들어갈까? 2번 여기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무작위로 많이 쓰시는 겁니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할 생각은 천만입니다. 이건 한 5번, 6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쓰다가 생각나면 또 쓰고, 생각나면 또 쓰고, 생각나면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쓰는 거, 관련된 거. 뭐 생각해놓고 있는데 이거 안 써야지 그럼 나중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쓴 다음번에 이제 점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점검 순서를 왜 말씀드리냐면, 애들이 이렇게 딱 쓴 다음에 그 어떤 이제 컨설턴트 해주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빼가지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괜찮고 라는 거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스스로도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1단계로 이 내용을 이렇게 써서, 여기 단락이 1번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럼 그룹별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테마별로. 그러니까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1번 내용에서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이렇게 뭉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쓸 때는 여기다 쓰면 이거랑 관련된 거다, 이거랑 관련된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추가로 쓸 때도. 그러니까 내용 단락별로 나눠서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 단락의 핵심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첫 줄을 쓸 수 있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나눴을 때 이게 팩트, 이게 팩트냐 내 주장이냐, 뭐 공부법을 써줘야 내가 한 내 팩트냐, 네. 내 주장이냐, 주장 다 지워버린다 이게 보면. 결국은 이 두 갈씩 한 문장을 그저 결론으로 이유, 설명, 예시 이런 구성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사례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결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 결론 한 문장을 찾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지워나가고 넣어가고 해나가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글을 썼어요. 저는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여기 나오는 저는 빼고 자기적 소개서니까, 오답노트 중에 추상적인 거예요. 오답노트에 어떻게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최도한 더. 내 손가락으로 저쪽 가르치면 손가락 안 보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네. 방향을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최대한 이 구체적인 행동이 미친 사건. 그러면 이 사건의 흐름으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현상으로 대처를 했더니, 네.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구체적인 행동 사례가 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물론 추상적으로도 써야 되는데, 추상적인 거와 구체적인 거의 비율을 봤을 때 이 구체적인 행동 자체는 학생밖에 몰라요. 근데 알아요. 읽어보면 이거를 그냥 어디서 책 보고, 공부법 책자 보고 베꼈는지, 진짜 자기가 썼는지,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사소한 아이디어로도 괜찮은데 엄청나게 대박이라는 거 쓰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내용을 쓸수록 다른 아이들과 일치도가 조금 벗어나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게 써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자소서에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고 뭐하고 저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아무것도 안 쓴 거라고. 이해됐죠? 네. 자, 다음에 다 쓸 때 이걸 보시면 이게 계기 동기가 시작이에요. 네. 이게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막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유인전 아니에요. 그냥 쓴 건데, 자기가 어려웠던 거. 그걸 극복한 건 건. 그럼 계기도 써야 되고, 과정도 써야 되고, 어려움에 극복한 점도 되고, 이거를 배운 점도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미친 영향, 앞으로 보완할 점, 이것까지 쫙 흐름이 되면 이게 하나의 사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이런 테마가 한 개,
2개, 3개 정도. 한 번호에 2개나 3개 정도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2개만 들어가도 끝일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로 뭔가를 쓰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처음에 굉장히 많은 걸 쓸 때 그러면 이 단락을 끝, 이쪽. 이쪽 거를 이쪽 끌고, 이쪽 거를 그걸 끌어서 이렇게 뭉쳤어요. 3개로. 이게 2번으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거 순서를 바꿀 때도 있고. 그게 조직이에요, 조직. 흐름을 잡고. 그런 상황에서 중복된 건 과감하게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 A랑 B랑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해놓은 다음에 뭘 넣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나중에 A를 넣잖아요? 네. 그럼 이 B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다, 나중에. 면접할 때 써먹습니다. 끝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A를 물어보는데 B를 사례로 딱딱딱딱딱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가 진짜 한 것 같은 느낌을 명확하게 받습니다. 자기가 이 자소서를 썼다는 거죠. 준비하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뼈다. 뭐 상담을 못 받는데 그럼 뼈대는 어떻게 작아봐요? 이렇게 여기에 첫 문장 있죠? 네. 첫 문장. 이 첫 문장을 쭈룩 연결하면 1번 답이 문제,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문장들을, 첫 문장들만 연결하면 쭈루룩 전체로 일관되게 그 학생의 특성이 딱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자소서를 낼 거 아니에요. 5,000자씩 해가지고, 5만, 이렇게 5,000자씩, 한 명씩, 네 문제만 해도 2만 자잖아요. 본인이 입학사정관 하면 꼼꼼하게 그걸 다 읽었어요? 아, 앞줄, 첫 줄 읽으면 거의 끝난다. 그 다음에 인트로 첫 단락은 정말 신경 써야겠죠? 인상 확 땡기니까 제일 끝번호의 마지막 문장은 진짜 신경 써야겠죠? 그렇죠. 인상이 남기니까. 네.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딱 전달해야겠죠? 네. 이게 주제예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참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왜 써요 자소서? 대학하려고.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 이 대학 넣어주세요. 가고 싶어요. 이게 절절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면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 지웠더니 애들이 아, 쌤 이거 왜 지워요? 대학 가고 싶은 마음 없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뭐 네 자랑해서 어쩌라고 대학. 다음에 이거를 시키는데도 안 해요. 답답해 죽겠어. 이걸 다 쓰면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요. 네. 소리내서 읽었는데 읽을 때 흐름, 호흡이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문장을 바꿔줘야 돼요. 왜? 그래야 읽힐 때 편안하게 이렇게 속으로 읽을 때도. 그래서 제발 소리내서 읽고 좀 고쳐 그랬더니 아, 쌤 그냥 문장 멀쩡한데요? 손해입니다. 쭈루룩 소리내서 읽었을 때 편안하게 읽는 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읽히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학생 영향인데 면접 시에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쓰면 제가 첨삭을 해줄 때 이걸 끊고 여기에서 이런 거 물어보라면 어떡할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그걸 써! 그거는 이제 학생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친구한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끊으면서 까다롭게 질문하라 그래. 그래서 질문이라도 들은 다음에 아, 그 이런 질문하면 이런 답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차라리 쓰자. 이렇게 연관을 해요. 이 질문 자체로. 네. 왜 그러냐면 이것만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입학사정관이 호기심이 생겨야 이걸 질문하죠. 네. 그러니까 질문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의심을 하게 하면 구체적인 사례로 바꿔갖고 확신을 줘야 되고 부드럽게 넘어가면 이 넘어가는 흐름 다음에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단계, 5단계 질문을 예상을 하고 다 써놔야 돼요. 만약에 붙으면 바로 전별하고. 그래서 이 자소서랑 자소서 수업과 면접 수업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면접에 뭐 나올지 생각하면서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어요. 붙는다고만 예상하면.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입체해담인데 1, 2, 3, 4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특징 뭐 다 유튜브에 찍어놓은 거 보시면 어떤 거는 줄거리식으로 쓰고 네. 어떤 것은 그거의 테마로 논리구조식으로 쓰고 하면 하나 정도는 에피소드가 다 들어가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를 학생들이 그래요. 아, 쌤, 저런 극적인 에피소드 없는데요? 아, 그 봉사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났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얘기했어? 얘기 안 하는데요? 아,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해내야지. 그 사람들하고 뭘 해서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하나만 딱 쓰면 되는데. 그지? 낭비인 것 같아. 에피소드를 쓰면 뭘 상황은 그 너덜하게 쓰면. 아니, 이런 거라도 하나 읽어봐야 입학사정관이 하는데 뭐 전부 다 똑같이 막 여러 개 쓰면 그 입학사정관한테 총 요약 정리해서 내 생활 그렇고 내 생활 요약 정리해서 주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하나를 찾아놔야 되는데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그치? 고쳐 가는 속에서 이거를 넣어서 그럼 입체감이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막 굉장히 내용이 압축되면 계속하면 지루하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점검하는 법 다시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요? 무작위로 많이 써라. 네. 어, 많이 쓴 다음에 번호 많이 쓴 다음에 뭐라고요? 이건 1번과 관련된 것 같아. 2번 관련 같아. 3번 것 같아. 4번 것 같아. 이렇게 덩어리를 짜. 네. 덩어리를 진 다음에 그 덩어리를 다음에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죠. 네. 단락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핵심어를 뽑아갖고 핵심어를 연결하죠. 네. 그래서 두 갈씩 문장을 한 문장 딱 만들죠. 네.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문장들 다 지우죠. 예. 왜? 자, 단락을 나눈 다음에 레벨 1.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싹 지우고 다시 정리해보는 게 레벨 2. 예. 거기다 또 끼었어. 끼어 쓰는데, 다시 쓰는데 추상적인 걸 최대한 지운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꾸 바꾸면서 써. 구체적인 방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코 포인트를 걸려, 한 단계가. 예. 이거는 계기 과정, 어떤 거는 자세히 쓰자, 이거를. 예. 그래서 상세하게 써. 상세하게 쓰다 보면 이거랑 또 다른 거랑 중복된 거 있으니까 중복한 거 지워. 네. 지웠는데 이렇게 상세한 걸 쓰다 보니까 어? 이게 뭐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랬으니까 첫 단락, 첫 문장. 첫 문장 신경 써서 써. 그렇게 써놓고서 첫 문장 신경 쓰고 덩어리 붙고 첫 문장 신경 쓰고 덩어리 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중에서 저 대학 붙여주세요. 왜 가장 적당한 게 뭘까 찾아. 네. 찾아서 대충 글자 수 맞춰. 예. 대충 글자 수 맞춘 다음에 소리 내서 읽어봐. 네. 좀 그러면 그럴듯해 조금. 예. 그러면 친구 보여줘. 친구 보는 다음에 야 이렇게 자소서 쓴다면 무슨 질문 할 것 같아? 그럼 이거 모르겠어. 친구가 그래. 나는 알겠는데 왜 내일이고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친구가 아 이거 이해 안 돼. 이런 거 골라. 그래서 답변을 삽입해서 다시 써. 네.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 친구가 이거 뭐야? 그럼 얘기를 해. 답변을 네. 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라. 그거 하나를 딱 끼워 넣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계속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면서 문구 수정하는 이해됐어요? 네. 이 단계로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 이제 학생 혼자서도 이렇게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혼자 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 이 구조 있죠? 이게 달라, 구조. 네. 구조가 조금 더 나아. 글 쓰는 거는 전문가들도 섣불리 건드려주면 안 돼. 그럼 전문가 아니야. 네. 아? 또 하나는 뭐냐면 A하고 B하고 둘 중에 어떤 걸 넣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이 판단이 조금 더 명확하진 않고 어른이 지각이야. 이거는 니네 애들 시각이고, 그럴 때는.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이건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는 이걸 넣는 게 좋을까요? 이게 넣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 이 그룹 넣는 게 좋을까요? 이 그룹 넣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는 이 구조 짜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또 하나는 이 문장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워. 네.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 선생님한테. 근데 귀찮으면 안 해주는데 해주시는 사람도 있어. 오해가 될 만한 거. 친구랑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오해가 날 만한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을 너는 네 것만 쓰잖아. 상대 비교를 해줘. 전체적으로 네 등급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자소저면 합격할 확률이 얼마큼 되겠다라고 이게 상대 비교를 해주는데, 이거는 니네는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걸 안 들 때라도, 자, 오해가 안 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쓰지. 네. 이걸 진실하게 자기가 쓰지. 진솔하게. 네. 그러면 자기 점검도 충분히 하게 되고, 면접도 충분히 되고, 네. 글을 쓰는 것도 연습이 되고 하니까, 자기 정리하는 데는 이게 최고야. 진짜 기록이 이제 8번 수업했는데 7번 후루네 있어. 고3 남자인데. 그 다음에 그러더라. 엄청 열심히 산다고, 아빠가. 자기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인생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지. 네. 근데 정리한 과정 딱 한 번만 더 할게. 네. 다 주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많이 쓰라고. 아, 많이 쓰라고. 그 다음 뭐라고? 그 다음 이제 추상. 1, 2, 3번으로 나누라고. 네. 1, 2, 3, 4번에 측면 집어넣으라고. 네. 이게 분류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많은 거를 뭐라고? 이걸 쪼개가지고 덩어리로 만들라고. 네. 그 다음에 이 덩어리로 만든 것 중에서 네가 쳐갖고 핵심어를 뽑으라고. 네. 이 핵심어로 두 갈씩 문장을 만들으라고. 네. 그 두 갈씩 문장을 빼고 나머지를 정리하면서 지워가라고. 네. 그러면 봐봐. 두 갈씩 문장 만들면 많이 쓴 게 1단계야. 레벨 1. 예. 두 갈씩 문장 많은 게 2단계야. 네. 지워갖고 정리한 게 3단계야. 네. 구상적인 거, 주체적인 거, 구체적인 거 집어넣는 게 4단계야. 네. 혼자 준비한 것도 그렇다고. 그런 다음에 상세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지. 네. 에피소드 집어넣는 게 5단계야.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앞뒤 흐름 있지. 전체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는 게 6단계야.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붙을 거, 붙을 게 뭔지를 보는 게 7단계야.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8단계야. 예. 그런 다음에 여기에 면접 질문, 질문이 뭐 할지 생각해서 고치는 게 9단계야. 그 다음에 최종으로 하나의 정도의 에피소드를 좀 섬세하게, 네. 감정을 해보셔. 이렇게 쓰는 게 10단계라고. 그렇게 된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해나가는 거지. 예. 여기서 친구 도움받을 게 이 에피소드 괜찮냐? 이런 거. 예. 면접 질문 좀 뽑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는 건 자기가 하는 거고, 이거하고 A하고 B 중에서 더 어떤 게 그룹 중에서 A 두 가지 문장과 B 두 가지 문장 어떤 게 더 대학 입학에 도움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치? 네. 그 다음에는 친구, 아니 네가 다 해야 되네. 그쵸. 끝단계 조금 도움받는 거지.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자소서 어떤 단계로 대략적으로 써야 되는지 대충. 네, 수고하셨습니다.